예서가 할머니 집을 나서서 찾은 곳은 아빠의 일터입니다. 아빠! 어, 왔어. 말 팔았어? 도와줄까? 이거 어떤 거 같아서 못해. 계산만 좀 받을래? 어? 이것도 계산만 받아. 한창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게 좋을 나이. 하지만 예서는 늘 불 앞에서 고생하는 아빠를 돕는 게 훨씬 더 즐겁다는데요. 혼자 이렇게 싫어하고 혼자 있으라고 무서워하고 해서 집에 가라고 해도 꼭 와요. 아빠도 바쁜데 저도 쉬고 싶지만 아빠도 쉬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얘는요 칠리 하나, 대리한기 하나. 칠리 하나, 대리한기 하나. 두 개 하셨죠? 시간이 날 때마다 아빠의 장사를 돕다 보니 소스 뿌리기 정도는 식은 죽 먹기. 칠리야. 이거 칠리 한 개 먼저 해줘요. 칠리 하나? 어. 누가 부녀간 아니랄까 봐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. 그런데 잠시 후. 어, 안녕하세요.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. 예서를 알아본 팬들이에요. 고맙습니다. 예서의 팬들 덕분에 북적이는 푸드트럭. 바쁜 와중에 팬 서비스까지 있지 않습니다.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공주님이잖아요. 그래서 꼬치 두 개 사서 먹고 있습니다. 착하고 이쁘지. 얼마나 착해. 아빠 한테 도와주러 왔는 거지. 노래도 그렇지만은 예절도 그냥 이렇게 품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. 너무 인성도 좋고 착하고 예절 바르고. 어린 나이에 힘들 법도 한데 오히려 아빠를 챙기는 예서입니다. 어, 좋다 진짜. 바쁘게 장사하는 사이 어느새 찾아온 어둠. 예서야, 어? 이제 들어가. 들어가서 좀 쉬어. 아니야. 응? 들어가서 좀 쉬어, 예서야. 아니야, 괜찮아. 응? 괜찮아. 안 피곤해? 어. 아빠 옆에 있을 거야? 어. 아빠 맞추려면 좀 아주 멀었는데. 괜찮아. 안 힘들어. 힘들 때 내가 말할게. 에휴. 이거 한. 피곤할 법도 한데 좀처럼 힘든 내색이 없는 예서. 누가 봐도 효녀지만 그런 예서를 보는 아빠의 마음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. 투잡, 쓰리잡까지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, 저도. 그때는 또 원룸에 살았기 때문에 더더욱 공간 자체도 예서 옷이나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침대를 넣어주고 예서 방을 마련해 주기에는 아예 터무니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부탁을 하게 됐었죠. 이혼 후 이곳저곳 떠돌며 일하다 보니 예서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. 1년 전에야 자리를 잡고 예서를 데려왔죠. 일찍 철든 딸아이를 볼 때면은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. 예서가 다른 친구보다 엄청 밝아요. 근데 뭐 주위에서 하시는 뭐 어른들이 하는 말씀들은 내면이 어두운 애기들이 고민이 많고 어두운 애기들이 겉으로 많이 밝은 척을 한다는 그런 말도 들었었거든요. 아, 예서가 이래서 그런가? 너무 어른스러우니까 이게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. 한 번씩 생각할 때. 사실 뭐 혼자서 생각하면서 막 저녁에 혼자 있으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했었어요.